보이는 곳이 존재하는 거. 그렇다면 에휴, 빨리 하는 우린 전화질이야. 어, 왜? 그이는요? 글쎄다, 방에 들어갔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좀 내려오라고 전해주세요. 쉬는 애를 부르라고? 장본 게 좀 무거웠어요. 16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도 참, 임신했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몸이 둔해져서 안 돼. 운동 삼아 그냥 올라와. 그래야 애도 튼튼해져. 자네는 생각이 있나 없나? 시집 식구들 몰려서 애가 그 무리를 하는데 탈이 안 날 리가 있나? 제부도 참, 안 그래도 애가 져서 힘든데 식구들은 왜 부르냐고요? 며느리한테 시집 식구는 지옥인 거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단 말로 끝날 일인가? 유산 안 됐기에 망정이지 자네 식구들 뭐가 모자란 사람들인가? 예? 사람이란 게 눈치가 있어야지. 병원에서 조심하라 일렀으면 몸조리하게 내비둬야지. 거기가 어디라고 와? 애초에 싸가지 없이 몰상식한 걸 알아봤지만 해결도 너무한 거 아닌가? 남편이 있으면 뭐하나? 지 여자 힘들 때 지켜주는 게 남편이지. 핫바지처럼 옆에 서 있으면 그게 남편인가? 우리 시은이가 볼 거 하나 없는 자녀한테 왜 시집을 갔겠나? 그래도 믿고 살 수 있다 싶어 간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만해, 엄마. 이것도 남편이랑 편들고 싶어? 아이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치, 말로 사람 죽인다더니 장모님 말씀하실 때마다 바늘로 제 심장을 콕콕 찌르는데 집안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당신 집 식구도 만만치 않거든. 그나마 당신도 남편이라고 내가 시시콜콜 안 일러바쳐서 그 정도로 끝난 줄 알아. 아, 참 어렵네요. 근데 분명한 건 요즘 처갓집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을 적게 낳다 보니까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귀하니까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다, 이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귀한 딸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엄마가 그냥 넘어가겠어요. 거기다 회사까지 잘려서 딸을 고생시키니 엄마가 당신을 좋아할래도 좋아할 수가 없어. 미안하네. 회사가 어려워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네. 뭐? 안 그래도 마음이 안 드는데 이제 회사까지 잘려? 잘하는 짓이다. 밉다 밉다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나 보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여서 이만큼 키워놨더니 대체 그런 놈이 뭐가 좋다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해. 미치쳐가고 결혼 무조건 반대할걸. 직장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큰일이네.